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뭐 경례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대박. 어서 오세요. 쌍둥이 장미의 유혹. 아, 왜 이게 3부작? 큰일 났네. 3부작이면 내 나의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잖아. 어? 5분 전에 올라왔는데 벌써 조회수 140회라. 아, 큰일 났어.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아니, 아니, 살짝 봐봐. 어, 다리가 이제 조금 더 최대한 뒤로 이렇게 가면은. 어, 와, 이거 아, 되게 이쪽으로 뚱뚱하게 나오네. 아니야, 아니야, 안 뚱뚱해 보여. 어, 그럼 너네 합방은 그럼 오늘이 뭐 처음이야? 네. 네. 어, 진짜? 완전 영광입니다. 오, 네,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첫 합방을 나랑 하고 하면은 그건 되게 좋아. 박광우 씨와 첫 합방을 한다는 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서 빨리 가려다 진짜 빨리 가버리는 수가 있다. 찍고 하면은 순간 가장 먼저 다 떠오르는 거는 빨리 매너. 하나. 어? 매너. 아, 매너 남이다. 매너 남. 어, 동생은 돌고래. 어? 네? 돌고래라니? 왜? 돌고래가 머리가 좋잖아. 아, 되게 머리가 아 약간 돌고래처럼 이제 뭔가 좀 귀엽고 사람이 되게 영민해 보이고 어, 네. 어, 좀 약간 이제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한 건데 늙은이 신났다.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한 개씩만 말해보자.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더럽다. 조금 지금 내 방 깨끗해. 아,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괜히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청소를 좀 안 하고 좀 본인도 잘 안 씻나? 아, 씻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그 지가 만약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럼 화장실에서 내가 뭐 했다 이런 거를 꼭 남겨요. 아, 지가 만약에 제일 짜증나지. 네, 전신 거울에 진짜.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 지가 거기에서 다시 뭐 옷을 갈아입나 봐요. 그러면은 언니는 좀 어, 동생한테 이거 하나만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싫다. 뭐 만약에 저한테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격적인 부분. 그때 그때 근데 얘는 꼭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네네네네네.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있는 술자리에서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아, 좀 약간 그렇죠, 사람 그렇죠. 좀 풍수 치듯이 어 네네네네 그래서 어... 네 나한테 내 있을 때는 얘기 안 했잖아. 네?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했던 적이 좀 몇 번 있어. 아, 그런 근데 일이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거는 있는데 이제 거는 그러잖아. 아이 안 그런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광우의 이간질에 그래? 점점 넘어가는 아, 쌍둥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야, 나도 나아지고 있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어, 그러니까 서로 나아지고 그래.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그럼, 좀 아, 불만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우, 뭔가 마음에 뭔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많은 것 같네. 에?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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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뭔가 지금 딱 딱 쓱 이제 얼굴 보니까 눈동자 보니까 그 화가 여러분들 좀 느껴져요. 네? 아, 그럼 너네 막 뽑기 방송도 해? 네. 아, 그럼 식대 걸리면은 나가요. 뭐, 응. 똑똑똑 사슴의 누님 늦게 살아있네. 식대 자매 동반이냐? 어, 자매 동반이래요. 네, 지목은 이제 지목이에요. 둘 다 어, 둘 다면은 둘 다 경하면은 경하, 저면은 네. 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어, 완전 지목이랑. 자, 네, 그럼 네. 이때까지 식대를 총 몇 번 해서 동반으로 몇 번 나가고 따로따로 몇 번 나갔는지 혹시 어 가르쳐 줄 수 있어? 동반이 제일 많고. 동반이 몇 번? 동반이 한 네 번. 어, 네 번이나. 그럼 어. 따로따로는? 따로따로. 따로따로는 너 몇 번? 너 몇 번? 아, 세 번. 두 번? 아, 너 세 번? 네, 세 번. 너 두 번? 네. 아, 어? 난 두 번이요?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네, 똑같아요. 세 번, 세 번. 네,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세 번, 세 번. 네. 어, 또 동반? 어. 이 정도면 식사 데이트 인기가 거의 워렌 버핏급이다.
아, 그럼 너네 혹시 담배는 피어? 응? 네, 흡연해요. 저는 감염 미션 걸려가지고. 아, 방송에서도 피어? 방송에서는 안 돼요. 화장실 가가지고 따로 피는데. 그래? 피시는 건 하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대. 어? 저? 어? 어, 같이 한대? 네? 저는 응? 지금 금연 미션이거든요. 뚝뚝뚝 조플랑꾼님 2008개 살아있네. 역시. 그렇게 광우와 경화가 같이 흡연을 하는데 개짓거리하는 늙은이다. 어, 그런데 담배를 되게 섹시하게 피네. 네? 어? 어, 오늘 담배 피는 모습이 여러분들 타짜의 김혜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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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너는 어? 아까부터 내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언니 칭찬해주면 왜 이렇게 표정이 썩어? 네? 어? 아닌데요? 아, 여러분들 이거 뭐 저만 느꼈습니까? 또다시 이간질 들어가는 광우다. 그런 거 느껴지죠? 음? 무슨 소리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봐봐, 애들 인정하잖아. 어, 그러니까 거봐, 이게 나만 잘못 느낀 게 아니라니까. 담배 연기가 오빠한테 얼굴에 한 번만 내 뿜어주면 안 돼? 또다시 개짓거리 시도하는 광우. 아니 근데 원래 막 그런 변태 막 이런 게 아니라 뚝뚝뚝 하프레 형님 3개 살아있네. 우리 표정 한번 봐주십시오 형님. 아 혜영이 오빠 첫째 생일 감사합니다. 표정 너네 팬이야? 네. 혜영이 오빠 감사합니다. 경화 경화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래요? 걔 저같은 경화 할 때마다 휴대폰 집어던지고 싶네요. 저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솔직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뭐 누가 막 이제 들어왔어. 아 예 그래 누구니? 광아. 어? 족같지. 어? 야 이 개새. 화장실. 왜 화장실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 그렇게 경화와 광우 둘만 남게 됐다. 경화라 그랬나? 네.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한번 좀 단둘이도 이렇게 합방해보고 처음에 되게 그랬으면 되게 좋겠네. 네. 어떻게 생각해? 네. 아 솔직히 원래 그런 게 있잖아. 좀 방송하고 하려면은 좀 한 사람한테 좀 집중하고 싶고 좀 그런데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생 이제 좀 잠깐 좀 이렇게 약간 몰래 카메라로 하는 게 어떨까? 어? 그냥 그치? 뭐 재밌죠? 방송이니까. 내가 너한테 고백하는 거야. 알았지? 네. 이렇게 해서 너가 그냥 이제 좀 바로 이제 좀 잘 받아들이고 막 이제 하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네 딱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좀 333개 이제 이렇게만 이제 좀 살짝 쏴주고 알았지? 아무튼 17공화 그래 고마워. 아 근데 좀 자꾸 그런 소리들 좀 하지 말아라 임마 씨부레. 자꾸 무슨 좀 동생 뭐 잠깐 자리 비우고 이랬다고 씨부레. 뭐 자꾸 뭔가 무슨 둘이 애들이 어울린다고. 그만 멈춰. 늙은이는 멈춰 드립을 모른다. 아니 장난이죠. 장난이죠. 뚝뚝뚝 사슴의누님 333개 살아있네. 계획대로 333개 뽀뽀풍이 나왔다.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부끄럽게. 되게 서운하다. 근데 경화라 그랬지? 네. 와 그만 멈춰. 뭐 씨부레 얼마나 싫으면 그래. 여러분들 장난인 거 아시죠? 멈춰 드립은 모르지만 까메오 출신답게 감정을 이어나가는 광우. 아니 근데 좀 약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금사빠일지 모르겠지만 첫 멜로 연기 도전에 눈빛 연기가 다소 과한 광우다. 아, 너는 이렇게 되게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이쁘다. 어 진짜 너무 괜찮네. 아니 왜 격려가 아니라 여구요 여러분. 갑자기 산통 깨는 격려다. 좀 분위기 좀 잡고 있고 이제 이런 데 그래도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아니 그냥 한번 슬쩍 물어보긴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같은 좀 잠깐만 BJ 남자 친구는 어때? 응? 좋죠. 어? 좋죠. 좋죠. 아 진짜? 네. 아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사귈래요? 응? 사귈까요? 진짜로? 차마 눈 뜨고는 못 보는 격려다. 아 괜히 동생 옆에 있는데 이게 좀 좀 괜히 좀 쑥스러워. 진짜 오늘부터 1위? 오늘부터 1위? 왜 그러면 안 돼? 아니요. 가능이죠. 저는 가능이죠. 두 분의 의사를 다시 묻는 거예요. 오늘부터 1위? 경화 1위? 언니가 저 거란 족장에게 넘어갈까? 안절부절 못하는 동생 격려다. 난 몰라. 대답을 왜? 그래. 안해. 응? 어? 오빠가 해야죠. 어? 오빠가 해야죠. 제가요? 오빠가 해야죠. 형님 오랜만에 왔는데 사랑을 찾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아, 괜히 근데 순진한 아니 원래 진짜 농촌 총각 같은 사람인데 어? 아 진짜 막 내 마음 갖다 막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 응? 응? 아니 경화 취했어? 어? 그게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닌데? 어색한 연기 뽐내는 경화다. 그럼 똑바로 말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말 잘했네 동생이. 맞아. 경화야. 네 지금 표정이 띠리하다고. 맞지 그치. 좋아하는 사람 표정이 아니지. 네네네. 그럼 동생 보내고 둘이 같이 있어. 가기 싫으면 너도 안 가도 돼. 쓰리 가볼까? 미안해서 그러죠. 내 남자는 좀 착하게 봐. 어?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보면 안 돼?